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상승 추세 먹어내고 좀 흔들리죠. 이격이 있으니까 조정 좀 받았다 갈 가능성이 있고
뭐 아래 위로 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자, 1000달러 수익. 자, 왜 빨리 끊어버리는가 하면요, 역추세거든요. 상승추세 중에 조정인데 들어올리면 확 가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절반 매도, 절반 들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 끊어내고 두 개 중에 하나는 더 좀 끌고 가면서 조금 더 수익도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그렇게 챙겨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매매 하실 때 참고를 하십시오. 올랐다가 목표치도 나온 거 어느 정도 확인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차익 실현하면서 가시라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지지권에 다시 매수, 거기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 전략이에요. 상승 추세 중에 밀리는 것도 매도로, 아까 상승은 상승대로 먹어내고 밀리는 건 밀리는 대로 먹어내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 상승으로 지금 갈 그런 모양이니까 그것까지 한번 하셨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입니다. 매도 때렸던 거 다시 매수 전환. 1172달러 수익.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 조정, 재상승, 그죠? 그렇게 시나리오 쓰고 있고, 자, 여기서 반등해 버리면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소설 쓰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편집입니다. 그죠? 수익 나는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리면 뭐 여러분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매매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되기 때문에 무편집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원찮아요. 강하게 팍 당겨야 되는데 시비실하고 있죠. 일단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 주문이 하나는 끊어야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추세를 돌려내려는 일봉의 상황에서 여기 72.87 20일 라인 돌파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어버리면 상당히 또좀 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승 쪽으로 30분 봉에서도 돌려냈습니다. 강하게 반등 그리고 저항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반등. 더 가겠소거든요. 72.82. 여기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인데, 반등합니다. 강하게 오른 이후에 조금, 조정 권역에서 힘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지금 미국 선물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크게 밀리거든요. 다우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이런 거 판단 좀 같이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조금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같이 동조화 된다 보고 하락적으로 다시 베팅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전에 지금 현재 조금 수익 난 부분이 있으니까 또 과감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봉상에서도 중요 21일 권역이 훼손되고 있고 5분봉에서도 5일선 무너지고 있으니까 상승 배팅했던 거 거둬드립니다. 좀 처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거 하나 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선물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혼자 도기하청청 가기는 좀 힘들어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되게 흔들림 나오니까 일단 끊으면서 갑니다. 자, 71.70까지 정도 열려 있는데요. 60. 자, 절반 챙겼으니까 절반은 조금 더 홀딩합니다. 자, 상당히 등락이 있어요. 자,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990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자, 평소에 이야기 많이 하던 트레일링 스탑을 좀 걸려고 하는데 지금 매틱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1,000 수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수익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지권에서 지지하려는 부분과 미국 시장 좀 전에 보셨다시피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면서 또 다우도 흔들리면서 같이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애매합니다. 그때는 더 많이 먹으려 하는 것보다 적당히 끊는 게 상책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1000달러 수익 내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정기적으로 방송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실전 매매 영상 오늘도 올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께 추천한 이후에 강한 상승했는데요. 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